네, 개 묘기를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잘안 됐어요. 갑자기 제 저기가 꺼졌어요. 네, 여기는 장미 정원이에요. 장미꽃 정원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뭐 꽃이 많진 않은데 이쁘네요. 자, 제가 아주 예쁜 꽃 한 송이 보여드릴게요. 아, 색깔이 너무 예뻐요. 조각품도 있고요. 이거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긴 하네요. 조각품. 자, 여기서, 오! 예쁘네요, 조각품. 네. 조각품도 있고. 이 공원만 걸어도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바다까지 있다는 거, 비치까지 있다는 거.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산타모니카 해변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해변입니다. 아주 유명한 해변이죠. 자, 태평양 바다 해변인데요. 지금 태평양 바다는 굉장히 차가워요. 수영을 거의 못해요, 그래서. 보통 여름 이 정도 되면 어디든지 수영을 할수 있거든요.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추워서. 아니, 젊은 사람들 수영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수영을 정말 못해요. 너무 춥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수영을 안 해서 나요. 지금 여름 바다 저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영을 해야 되겠어요. 그쵸? 근데 너무 추워요. 자, 오늘 개들이 산책을 많이 나왔네요. 자, 여기 뷰 좋아요. 아, 산타모니카 피어. 저쪽 끝까지 무슨 정원 같은데, 아, 여기 풍들이 있네요. 우리가 차를 가지고 저 안까지 들어갔어야 되는 거가 아닌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우리가 그 아까 그 원래 입구까지는 공원이니까 계속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 뷰 좋으네요. 아주 예뻐요. 안 되겠어요. 여기 너무 좋아서 여기 집값을 알아봐야 되겠어요. 얼마인지 살지는 못할지언정.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깜짝이야. 네.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이제 이쪽 공원을 끊고 해변가로 내려가면서 가도록 할게요. 위에 공원은 뭐 계속 있겠지만, 네, 이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내려가서 저 차를 저기 대고 갈수 있는데 우리는 위에 대놨으니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면 더 뷰가 넓이 보이고 좋은데 지금 일단은 바닷가로 가서 비치를 찍겠습니다. 너무 공원만 찍으면 또 지겨울 수도 있으니까. 자, 나무 계단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공원에서 해변으로 내려오는 이 계단을 만들어 놨어요. 멋진 걸못 보여드렸네요. 멋진 남자 몸매를 지나가 버렸어요. 제가 나중에 제 몸매 보여드릴게요. 안 돼요. 이거 눈 버려요. 여러분, 눈 버리기 전에 절대로 보지 마세요. 여기 젊은 사람들 멋지게 옷 벗고 하는 걸 보여드려야 돼요. 이런 데서 그런 말 하시면 안 됩니다. 잡혀갑니다. 몸매를 보여준다는 둥. 해변가 밖에 이제 음악이 들리네요. 음악을 틀어놓은 게 아니고 저 사람이 틀고 다니는 건가 봐요. 아니, 저렇게 크게 틀고 다녀도 되나? 공원에서 틀은 줄 알았어요. 너무 음악 소리가 커서. 이런 거 이제 빨리빨리 돌리면 돼. 말 없을 때는. 우리가 이제 뒤에 가면 되거든요. 여기니까 좀 빨리 갑시다.
예쁜 이렇게 해서 예쁜 오벌 브릿지 그러니까 뭐지 다리 육교 네 예쁜 육교가 이렇게 해서 공원에서 지금 내려왔어요. 계단을 만들어 놔서 내려왔고 오. 어, 미안해요 중요한 사진을 떨어졌네. 그래서 육교를 지금 건너고 있어요. 오버 브릿지 괜찮아요. 괜찮아. 그래도 되는데 뭐. 자 육교. 오 죄송합니다. 자 육교와 바다와. 제가 저 위쪽 공원에서 계속 걸어왔어요. 저쪽으로도 계속 공원이 연결되어 있겠죠? 그런데 지금, 네, 중간에서 내려왔습니다. 오, 여러분 보셨죠? 네. 운동한 사람 진짜 열심히 운동하네요. 나도 배워야 되는데, 정말 저는 게을러서 걷는 건 하는데 뛰지를 못해요. 어떡하죠? 좀 뛰어야지. 근육을 늘려야 되는데. 여기 여기 사람들은 무슨 음악을 저렇게 끄고 다니 크게 끌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진짜 공원 예쁘게 해놨네. 그쵸? 예, 저기 위에 공원으로부터 저희가 내려와서 육교를 건너서 지금 비치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공원 쪽으로 갑시다. 우리는 여기는 어떻게 회의하고 들어오는 건가요? 아파트 주민이 하는 건가요? 아, 노 파킹 6시에 6시. 모르겠네. 저쪽으로 가면 되지. 날씨가 어떻게 네? 자, 여러분 드디어 산타모니카 비치로 내려왔습니다. 네, 비치부터 다시 캠프하겠습니다.